라곤이 알지. 다라곤. 근데 왜? 무슨 일인데? 응? 오, 맞아.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이 됐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뒷담화 하지 마! 부족해 주세요. 뒷담화하면 정말 친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뒷담화는 하지 맙시다. 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뒷담화하지 마.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没了解情况就不要在背后议论纷纷. 다시 한번 볼까요? 没了解情况就不要在背后议论纷纷.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부터 볼게요. 没라고 하면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있는 了解라고 하면 잘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다. 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情况 하면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没了解情况, 잘 상황을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먼저 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에서 보면 A, 쥬, B라고 한다면 A가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A이면 바로 B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만약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바로 삐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쭉 바로 보여 뭐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짜이 뒤에다가 장소가 나와서 그 장소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背后라고 하면 배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뒤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룬纷纷 이거는요. 왈가왈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在背后 뒤에서 议论纷纷 왈가왈부하는 건 뭐예요? 바로 뒷담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뒷담화하지 마라라는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什么都不知道，就不要在背后 이룬 纷纷. 윗줄이 바뀌었죠. 什么都不知道라고 하면 무엇도 모르다입니다. 무엇도 모르면 뒷담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 한번 볼게요. 什么都不懂就不要背后议论纷纷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不知道를 不懂으로만 바꿨네요. 같은 뜻입니다. 무엇도 알지 못한다면 바로 뒷담화를 하지 말아라. 좋아요! 가자! 우리 오늘 왈가왈부하다, 이룬 纷纷 이거를 배웠잖아요. 험담하다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험담하다는요. 일단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sure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闲话, 闲话. 그래서 说闲话. 자, 여기서 闲话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闲话는요, 잡담이란 뜻도 있지만 한가하게 말을 하면 뭐예요? 험담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说闲话라고 하면 험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험담하다 하나 더 표현 볼까요? 说坏话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说 말합니다. 坏话 나쁜 말. 나쁜 말을 말하는 거는 또 험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험담하다, 说闲话, 说坏话 이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뒷담화, 험담하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삐! 没了解情况，就不要在背后议论纷纷。 什么都不知道，就不要在背后议论纷纷。什么都不懂，就不要在背后议论纷纷。说闲话，说坏话。다시 해볼게요. 姐라고 하면
자,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를 다른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험담하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요. 다시.